자,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저는 또제 기준대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19일자에 11시 56분에 시황 부분을 아주 좀 자세하게 사실상 설명을 드렸어요. 어차피 내용이 중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별로의 이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봤기 때문에 종목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볼게요. 시황,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시황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독일 또 프랑스 계속해서 이제 눌려 있고 하지만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림폭이라 지수 기준 환산 대략적으로 3,100포인트 기준에 우리나라 지수 환산을 하면.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이제 그3,300 위쪽의 흐름, 거기서부터 10%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00포인트에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기준이 대략적으로 3,400포인트에 돼 있는 거예요. 뭐 엔화의 약세나 모든 부분 다 감안해서라도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이다. 예,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고 또 나스닥의 기준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교할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전부 3,000포인트대 수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도 짧게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 2022년 3월입니다. 정확히 그때 이제 지상군이 진입을 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핵을 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쪽은 이제 원유와 또 셀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천연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담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에너지 부분. 한 달에 13%, 14%에 달하는 출렁거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간 단위 10% 하루에 5%씩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출렁거림이 3월 종가 기준으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다 돌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밀린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라기보다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국의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준이 21년도 랠리를 이끌어낸 범위였죠. 그 흐름의 조정이었어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니까 고점을 다시 넘긴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은 말씀드린 이 22년 3월 달에 이러한 큰 조정이 있었죠,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22년 3월 달에 그런 연동성이 있었느냐, 22년 3월에.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런 연동이 제한적이었어요. 여기도 뭐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변동률의 기준은 7%입니다. 유럽 14%의 등락범위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S&P 500 지수의 3월 달의 기준에서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4.94예요. 마이너스 4.94. 그리고 다우 지수의 기준에 3월 기준은 마이너스 3.88. 나스닥의 이제 변동률이 조금 더 있었겠습니다만 그쪽도 마이너스 8.7. 원체 가볍잖아요, 이쪽은. 16년 저점 대비해서 200% 오른 지수입니다. 그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보고 이스라엘을 설명을 드릴 텐데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22년 3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보다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었고 더 변동률이 컸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잡혀 있어요. 물론 이란 쪽의 중동의 이야기가 또뭐 중동 아 죄송합니다. 중동 쪽의 이란의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아직까지는 뭐 가상적인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의 전체 추이 추세에 영향을 준 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전체 그 추이 추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래서 전체 추이 추세는 뭐 글로벌 시장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 이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제한적이다. 많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를 낼 수도 있다. 그들이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무게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시장 상황에서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 쪽의 그 지수의 흐름인데, 우리나라가 캔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빨간색이고, 검은색이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가 초록색인데, 전체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던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만 상승률에 대한 이격이 있다. 여전히 예, 오늘 밀린 것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돼 있다 할지라도 올해 시장은 상승입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올해 시장은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손실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손실이실 수 있잖아요. 손실이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내 계좌가 손실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오른쪽 요 상단 부분 보세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제 기준에서 어제 장중 기준에 계좌 수익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야 돼요. 에코프로를 초고점에 차익실현을 못했다 해도 우리는 뭐 최고점에 차익실현을 했으니까 2차전지를 뭐 7월 말, 8월 초순 무조건적인 정리, 전략 매도.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기준이라든가. 그냥 결론은 그 어제 원고에 제목 그 제대로 다시 넣으셔가지고 원고 하나 다시 만들어주세요. 9월 달거 여기 넣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9월 달거 아까 하나 올려놨었나요? 시장 대비해서 8, 9, 10월도 전부 시장 대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지수가 지금 현재 2415포인트면 딱 50포인트 밀린 겁니다. 9월 말 대비. 그러니까 9월 말 포트폴리오 형성시키고 시장 유가증권 시장 2% 밀려 있을 때 예? 유가증권 시장 2% 밀려 있을 때 계좌는 4%의 플러스예요. 어찌됐건 플러스예요. 하이닉스 오늘 뭐 속된 표현으로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렇다 해도 하이닉스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익 범위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그잖아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 전체적인 상황의 지수의 변동률이나 또 종목별로의 비중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모두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흐름들 감안하시고 9월 말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네. 아직까지 내가 포트를 이렇게 제대로 구성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잡자. 얘네들 많이 올랐어요가 아니라 오늘 똑같이 조정받았습니다. 그 똑같이 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되돌리는 흐름이 있는 거고 그 되돌림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하락이 나온 낙폭과대주를 살 거냐? 낙폭과대에 대한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이유가 의미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면은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일일을 잡아주고 있는 이러한 하이닉스 기준의 이러한 종목군들에서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냐? 그거를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종목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올게요. 오늘 뭐 어차피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안 좋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수급 범위까지 같이 봅니다. 예?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변동률이 확장됐을 때는 그 기준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는 빠르게 강력하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저점을 찍은 게 22년 9월 말 10월 초순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은 IT 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수급 개선폭이 저기서 다 나와요. 시장은 어쨌건 이번에 종가의 기준으로 종가선 차트예요. 종가 기준이 제일 높았던 게 2640이고 장중 기준으로는 2670인가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어찌됐든 한 200포인트 빠져 있어요. 8%입니다. 8% 빠져 있는데 이런 강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어야 되는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도 오늘 기준에 9월 말 대비 뭐 방어가 됐습니다. 또 오늘 시장 흐름에서 뭐 우리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뭐 유료방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매를 하시기 위한 거는 첫 번째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소형 잡지에서 수익을 내자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냈다면은, 수익을 못 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라도 방어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포트 구성하는 게 옳은 거고. 그리고 지금의 흐름처럼, 자, 얘도 필요 없어요. 얘도 볼까요? 7만 전자 뭐 이렇게 하면서 7만 원 넘으니까, 아, 7만 전자 얘기하면서, 어? 동학개미들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이제 뭐 들어올려놓는다. 7만 전자의 기준에 동학개미를 힘들게 했다라는 내용이, 물론 이제 21년도 고점 대비해서로 따지면 또 그런 기준점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만, 21년 고점을 따지더라도 어디서 들어갔나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 대비 항상 위쪽에 놓여져 있었어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월봉 기준도 먼저 한번 보시면 시장 지수가 요 자락이 요 삼성전자 여기서 지금 형성돼 있는 요 기준 있잖아요. 저게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위치예요. 여기가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2300포인트 때까지 우리나라 증시 올라온 거. 그리고 증시가 못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고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쨌든 2200에서 3300까지 갈때 삼성전자가 이끌어준 거고. 그러니까 월등히 많이 올라가고 고점 대비 28%면 뭐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주도주라 그랬죠? 주도주는 이렇게 10배 가는 거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10배 간걸 보는 거예요. 시장의 지수는 1960에서부터 2015년 말에 1960에서부터 지금 20% 올라와 있어요. 그죠? 얘는요, 200%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12월의 기준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기준입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개선돼 있는 기준에서 흐름인데,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손실을 입혔다. 그건 여기서 산 거에만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 거에만 대해서도 얘기한 거뭐 나쁘다, 나쁘지 않,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결론은 지수로 놓고 보실 때 코스피 지수 기준에 27% 빠졌거든요. 얘 지금 28% 빠져 있어요. 오른 건더 많이 오르고 빠진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동학개미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네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지. 최소 여러분들의 자산은 지켜주네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따졌을 땐 뭐예요? 시장 대비해서 두배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두 배.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두 배. 지금의 기준의 흐름에서 올해 들어서든 또 작년 말, 9월 말, 10월 기준에서도 두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또 삼성전자는 어제 하이닉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월 14일 강연회 때에 어지간한 종목은 싹 정리해서 IT 특히 반도체로 압축한다. 그 반도체 기준에서 하이닉스 위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그 이유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에 지금 HBM 쪽 매출 부분이 또 시장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 이게 끝은 아니죠. 먼저 2차 전지의 기준처럼 이런 테두리를 잡아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이제 일단은 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겠죠? 일단 뭐 가안 나온 거 주신 것 같은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요것만 좀 기준 잡자는 거고, 이건 뭐죠?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넣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거는 뭐, 다시 얼굴 보면서 미팅하면서 얘기하면 될것 같고, 요 내용 자체에 불필요한 걸안 넣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아, 이거는 누가 한 거죠? 우리, 피치님이 한 건가요? 아, 아닌데, 효주님이 한 건데, 효주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요 데이터는 의미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 기준에서도 어떤 거지? 뭘, 어떤 걸 했다라는 거지? 좀 이따 다시 미팅하면서 보시죠. 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거든요. 디자인하는 작업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에요. 챗 GPT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인공지능. 50년대부터 처음 이제 뭐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챗봇, 채팅을 하는 로봇이다. 그런 말을 뭐 줄여서 챗봇, 또
GPT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파는 업체잖아요. 저도 뭐 컴퓨터는 자세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컴퓨터 사양 기준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많이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도 많이 들어갔고 뭐 수혜를 많이 받죠, 서로가. 그런 기준점에서 이제 우리가 IT 또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AI 서버까지도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전부 다 확장해서 이제 놓고 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부터 해서 쭉뭐 비트코인의 채굴부터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 엔비디아가 이번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뭐 정책의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20년 이후에 랠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21년 11월 고점 찍을 때까지 엔비디아 테슬라 뭐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견인했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는 21년 11월 나스닥 고점 찍고 나스닥 지금 뭐18% 밀려 있는 가운데서 바닥 찍을 때 이제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16배 올랐으니까 75% 빠졌고 엔비디아가 68% 빠졌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돌리고 앞전 고점 못 돌렸어요. 저점 대비해서만 이제 올라왔고 그에 반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도 넘긴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DDR 쪽 그래픽 DD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GDDR 쪽보다 HBM 쪽이 더 고사양이고 고마진이고 고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쪽인데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 기준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2013년부터 미리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를 좀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예전에는 사실 낸드 사업 부분에 마진율이 좀 높았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D램 쪽그 D램 쪽 사업 중에서 GDDR 그다음에 DDR5 그리고 HBM 이런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제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 이 증권사 보고서 보면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장수도 많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기준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 그 주가에 영향을 주려면 실적에 영향을 줘야 되고, 그 실적의 영향력이 메이저들의 이런 수급을 불러일으켜서 강세를 띄워줄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가 이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요. 월봉의 기준에서. 이게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4세대 HBM 그리고 5세대 HBM 6세대까지 이제 개발 진행 중이고 그것이 상용화될 거다의 기준이고 지금 5세대 같은 경우에 샘플이 이미 이제 하이닉스 나와서 내년 초에 양산할 거다는 기준이고 4세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마진율이 그래서 결론은 이 마진율이 어떻게 되냐면 출하 비중은 뭐한 1%뿐이 안 된다고 1, 2% 전체 출하하고 있는 반도체 기준에 하이닉스 기준에 근데 그 매출의 규모는 뭐 하나당 그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GPU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고사양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가 전체 하이닉스 매출의 10%를 지금 차지해요. 근데 10%를 차지하는데 영업이익은 40%.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게 핸드셋이면 핸드셋의 매출이 이따만큼 무지 컸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매출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뿐이 안 됐어. 반도체 매출은 요만큼. 근데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거는 영업 마진이 얘가 이만큼 올려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예를 든다면 15%다. 근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60%야.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더큰 거야. 이만큼.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이. 요게 매출이라면 매출 대비해서 60%가 수익이고 예를 들면 얘는 뭐 15%, 20%다. 그럼 얘가 매출은 적은데도 더 많은 수익을 내주는 거야. 마찬가지 지금.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 부분은 지금 적자가 확장돼 있죠. 2년 연속. 인텔로부터 사온 거는.
그게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DDR5가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10%, 20%, 30%의 비중, 매출 비중에 30% 이상의 비중, 내년에 이제 비중이 더 확장되고요. 매출 비중에서. 그리고 DDR5도 고사양이고 고마진인데 그거보다 더 고마진의 기준이 HBM이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 위치에서는 거의 독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엔비디아가 빵치고 들어올릴 때왜 들어올려서요? 진짜네라고. 뭐가? 우와. GPU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해서 비트코인 이후에 또 이렇게 AI 기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이었던 거죠. 갭상승 막 20%씩 나왔잖아요. 1번 기준으로 보시면. 그 흐름 속에 6월 달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잠깐 8월 달에 1조 달러 훼손되기도 했었어. 지금 1조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꺾일 거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증가에 의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찌됐건 산업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기준점이 설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납품을 지금 이제 22년 기준에 HBM 쪽에 매출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0%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2분기까지 전망치가 한 하이닉스가 53%인데 하반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4세대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HBM 3E를, 아, 3를. 그리고 3E가 지금 이제 샘플이 나와서 내년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 여부가 마지막 테스팅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세대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샘플을 돌리고 있고, AMD라든가 아마존에서는 수요가 더 있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뭐 8,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현재 기준에. 그게 돈이 된다는 건 아니까 일본 애들도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의 설정 범위를 다 놓고 보셔야 돼요. 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 폭으로 연동이 돼 있고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큰 실적.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4월까지는 자동차였어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매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방안의 분위기가 개장초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추세 강하 흐름 강하게 못 돌린 거죠.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를 봅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어려움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반도체 전체의 흐름, DRAM 쪽에 하이닉스 그 흐름의 기준으로 더 놓고 보시는 게 맞죠. 오늘 개장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한미반도체, 뭐, 하이닉스 들어가고 나서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또 HP, SP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흐름에 반도체 쪽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러한 기준, 한미반도체, 오늘 쉬는 날이 있어서 행복충전사님 들어가시고, 플러스 4%, 5%대까지 올라왔을 때또 차익 실현도 하시고, 응? 또 재편입 하시고, 그리고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잘 한미반도체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고, 근데 그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현재 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어요. 8, 9, 10월 달에 이미 수주를 받았어요. HBM 관련해서 TC본드 역할 부분에서의 세계 1위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 있는 거지. 올해 한미반도체도 600% 올라왔어요. 저평가 아니에요. 다만 원체 고마진이라서 지금 내년에 매출 비중 40%까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한 장비. 그리고 HPSP의 경우는 그 과정 속에 삼성전자발 수주.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을 관계사로, 그러니까 관계사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여간에 납품처로. 그리고 거의 독점적인 위치,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다. 인가가 잘안 나요. 위험한 부분에 생성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죠. 수소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시장이 저는 분명히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다. 엄청난 기회다. 글로벌 시장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 3000포인트 10월 말까지 3000포인트 가 있어도 2700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물리적으로 3000 가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 연말까지 3000 가는 거 이상할 거 없다. 그걸 누가 견인할 거냐? 누가 견인할 거냐? 누가? 52주 신고가를 내준 하이닉스 신고가의 이유가 정책이거나 내년에 좋아진 대우가 아닌 현재 굉장히 강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고마진 제품의 수주가 확장이 되고 그 부분의 실적 개선폭이 25년도 순이익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 8조 4천억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죠. 2017년도 그러니까 16년 말에 2017년 전망했을 때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조 넘기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18년도에 15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망치 대비 월등히 확장될 수도 있다. 물론 부정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AI 관련해서는. AI 관련해서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됐던 부분이죠. 침체가 아니에요. 둔화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디든 다 들어가요. 기초수제 완전한. 그 기준에 고마진의 DDR5가 이제는 그게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납품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2차 전지의 2025년까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그쪽은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둔화됐고 또 수요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경쟁력이 높아졌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의 파이 예상했던 그 크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왜 보조금 하나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보조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조정받는 이유가 있는 리튬 가격도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럼 리튬 가격의 하락에 의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부정적이다. 라는 것은 마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글쎄요, 뭐 금요일날, 목요일날 미국장 목요일날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에서도 한4% 빠진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개장 전에 이왕이면 테슬라도 뭐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게 좋지만은 않죠. 전체 시장에 뭐 고르게 움직여야죠. 최소 뭐 시장 수익 그 변동률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이유가 있는. 또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서 강세를 띠는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쪽의 기준에 시각을 가져가시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는 게 옳다. 하이닉스의 1월 이후의 수급도 긍정적이지만 5월 이후의 수급 자체가 지금 3% 이상 4%에 달합니다.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 3천만 주 이상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꼬리가 달렸어요. 시장의 영향 때문에 꼬리 달린 거지 자체적인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수급이 더 들어왔잖아요. 거래 터트린 주봉이고. 제가 생각할 때 금요일날 이 몸통 조금만 메꿔놔도 되고, 조금만 메꿔, 조금만. 그리고 월요일날 갭상승에 뛰어 올라가면은 뭐예요? 급진갭이죠? 목표주가 상향입니다, 그러면. 15만 5천 원을 목표주가 드렸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52주 고가를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20거래일 고점이 72,300원이에요. 그 72,300원 못 넘겨? 하이닉스 넘기는데 아무리 HBM 쪽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높아졌다 해도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목요일날 방어력의 부분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거?
52주 고가의 기준을 73,600원을 당연히 7월 7일 날 찍은 거예요. 먼 옛날도 아니고. 이번에 찍은 고점을 넘기러 가는 거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을 우리는 단한 주도 안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전략은 7월 말에 다, 7월 말도 아니야. 7월 26일 최고점에, 또 28일, 31일 반등 나올 때마저 다싹 정리해드리고 지금까지 매도하라고 악을 쓰는데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을 떠나서야 얘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존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그때와 또 틀려. 또 틀려요. 그 박순혁 씨라는 그 정신 나간 사람하고 2차전지 옹호론자 한 3, 4명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추종했던 사람들 꼬리 싹 내리고 있어요. 박순혁 씨, 선대인 소장, 그리고 이창환 증권사 그저저 부장, 김지환 씨.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레몬 리서치 대표 그저 김민수 씨인가? 따라서 저 거기에다 이토마토 이창복이? 이런 애들 이제 추종 매매한테 아, 바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말씀드린 친구들은 꼬리 싹 달리고 한 발짝 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옹호론자 4명은 무슨 25년, 30년까지 가져가죠 하는데 우리 방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야, 낙폭과 대주가 반등이 나오겠다. 아니라니까. 죽는 거라니까, 이런 거는요. 하루 이틀 겪어보냐고. 그래서 지금 남의 종목, 남이 갖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수는 이들이 거품을 만들었던 부분에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고 수급도 없고 또 이제는 거래대금까지 없는 종목에서 어떤 반등력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도 오늘 안타깝지만 좋은 기회가 많았고 진짜 멋들어진 차익 실현하고 다 빼고 나왔어야 될 현대로템을 아주 멋있게 차익 실현 다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실이신 분들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은 지금의 위치에서 이 현대로템조차도 우리는 오늘의 기준에 오늘의 낙폭의 흐름이었다면 누가 하이닉스가 그렇다면 옮겨갈 이유는 충분하다. 이스라엘이 터져서 현대로템을 한번더 반등을 기대해보고 거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 3만 원 위쪽을 보자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2차전지를 떠나서 그렇지만은 이런 흐름들을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칙상 36년의 그 경험치 노하우를 저한테 내놔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드리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강연에 오셨던 황태자 선생님께서는 싹다 정리하시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로 옮기셨죠. 옮기신 그 결과물의 흐름이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장에. 예? 지금 이 장에.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의 가격 변별력이 좀 있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2차 전지의 가격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따지고 보시면 12%가 밀려 있어요. 에코프로 BM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뭐 예를 든다면 8%, 몇 퍼센트예요? 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11%, 포스코 퓨처엠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러면 이들의 옹호론자는 13% 빠져있는 이런 기준에 시장이 빠져서 그렇다,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이나 9월 말 기준에 오히려 올라와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력으로 잡아놓은 IT 쪽에 이러한 LG전자, 삼성전기의 기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다 위에 있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단 말이죠. 현대차 조금 미끄러져 있네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기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있고,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을 우리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2차 전지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방어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완벽해지셔야 됩니다. 지금의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짜 과감한 결단력도 있으셔야 돼. 왜? 윤정도를 믿고 함께 움직이시는 기준이시다 보니. 예? 그래서 16일, 17일 날 한번 볼까요? 17일 날 이때 13만 원 하이닉스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까지 잡아줬을 때그 흐름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어떤 자신감? 하이닉스가 형성해주는 흐름 속에 한미 반도체 20 거래를 고점 넘길 겁니다. 59,600원 오늘 넘겼죠. 오늘 이 장에. 예?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의 7만 원 돌파와 그 이상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요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기준에 앞서서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더 뿌려주세요. 방안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황태자 선생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기세요 해서 36만 7천 원에 편입하신 물량을 52만 6천 원에 전량 매도를 하신 거예요. 24일 날. 아직까지는 방안의 운영 전략에 완벽하지 않으신 상태 기준이죠. 방안에서는 이제 이때 13% 올라가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26일 날은 도저히 매도를 안할수 없는 날이었어요. 26일은. 이건 24일이고. 26일까지 하루 반나절 만에 70만 원 갔단 말이에요. 패닉이지. 하루 반나절 만에 추가 상승이 17만 원이라고 한다면 30% 이상 또 수익인데 그걸 놓쳤으니까 어찌 보면. 근데 결국은 하루 반나절 이후에는 바로 꺾여서 27일에는 48만 원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30만 원도 위태한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근데 이것을 잘 지켜냈으면 좋은데, 가입하시고 이제 사업도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게 아니라 그 앞전에 포트폴리오 내용도, 아니 뭐 그것까지 오픈할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뭐냐면,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력이 아닌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을 그때그때 들으시다가 편입을 하시다 보니 그 7,100만 원 수익이 다 없어지고 8,300만 원이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7,1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마이너스 1,200이 남는 거야.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7월 말 이후에 우리는 계좌가 더 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DX 이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 손절 못한 부분, 그 못한 부분은 그 바로 앞전에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해서 일부는 커버를 시키고, 포스코 DX의 손실을 감안해도 이 기준에 이 수익 범위가 지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손실이 나 있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14일 날, 누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14일 날 오셔서 강연에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종목을 전량 매도인데, 열 종목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량 매도인데, 얘는 좀 빼놓기가 그렇다. 얘도 5만 6천 원에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 한 종목이죠. 얼마에 들어가서? 3만 원대 들어가서. 맨 처음 들어간 거는. 맨 처음에는 만천 원부터 들어간 거죠, 얘도. 어찌됐든, 얘싹 정리하고 12만 3천 원에 월요일날 편입하신 거예요. 그 결단. 오늘 종가가 많이 미끄러져 있다 해도,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아시아 증시 딱 끝나자마자 미국 선물 플러스로 반전을 시키고, 유럽 쪽의 흐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12만 5,700원을 끝냈단 말이에요. 12만 5,700원. 그럼 얼마예요? 지금 장에 이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 장에서도 하이닉스의 플러스 기준은 월등히 더 크시다는 거죠. 저런 결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의 기준은. 지금 아니면 나중에 발 동동동동 또 구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그때 그렇게 할 걸.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돼버리신단 말이야. 이날 기준에 모르겠어요. 정리 아마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날 기준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고, 한쪽에 100% 집중하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하셔서, 이날 말씀드렸던 내용으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추후에 현대차, 이렇게 우리의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한미반도체로 안 바꾸셨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어마어마한 지금 폭등이 나온 건 아니고 저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에서의 상한가도 더불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원활치 않았지만은 이런 흐름 속에서의 이러한 상한가 제주은행의 개별 매매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서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도 한미반도체 변동성 나올 때또 오늘은 매매가 되시는 날이니까 또 차익 실현도 하셨다가 외부에 계시면 그걸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추세 매매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흐름의 기준에 하나하나를 보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개선이 월등하냐? 실적도 봅시다. 실적의 기준이 전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진짜 월등한 실적의 기준이 되느냐? 그걸 놓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실적의 기준에서 또 LG화학의 실적 범위의 흐름이 이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소위 2차전지로 분류되어 있는 쪽의 기준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응? 옥석 가리기 정확히 하셔야 되고, 윤정도의 시장 전망과는 다르게 시장이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거나 조정을 받는다 해도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낙폭과대주를 보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주는 이유 있는 조정이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지금도 여전히 차익 실현이 형성되는 구간이고. 그렇다면은 진짜 겁이 난다면 실적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그 실적과 더불어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쪽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삼성전기도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주가의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LG전자가 지난 10월 저점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3배 이상. 올해 기준에서도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엔비디아 발, 수혜 부분이 있는 업체고 실적이 개선돼 있는 업체예요.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죠. 저거 16만 5천 원 건들면 넘기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지금 올해 여러분들 그 수급 범위를 장중에도 올려드렸어요. 오늘 것도 잘라서 보시면은 삼성전기가요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쌍끌이 매집이 돼 있어요. 응? 시가총액이 얘가 3위가 아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4일 상한가 6만 6천원이에요. 그 다음날 폭등, 그리고 26일날 9만 6,700원 찍습니다. 17조를 갔어요. 그 17조를 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기 수급이 없어. 수급이 없다고 해도, 매집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을 잡죠. 수급에 대해서 하나는 메이저의 매집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거. 두 번째는요 거래대금의 기준을 봅니다. 결국은 그쪽은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그 상한가를 잡아먹은 거고 17조까지 올라갈 때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얘도 7천만 주대예요. 7,400만 주인가요? 7,500만 주인가요? 한번 볼까요? 7,400, 7,500만 주 맞네. 7,470만 주니까 747. 결국은 10조짜리란 말이야. 얘가 상한가 못 갈까?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갑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매집주. 하이닉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매집주. 삼성전자는 없는데요? 기간이 0.2% 팔았어요. 그래서 쌍끌이에 없는 걸 뿐이야. 현대차 기아도 없네. 실적 좋다며. 기간이 걔네들도 0.1, 2% 정도 팔았어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얼마? 외국인들이 5%에 달하는 매집을 올해 들어서 5월까지 그리고 그 고점을 형성하고 주춤거리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왔죠. 얘도 유통 물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야. 얘는 왜못 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매집입니다. 말 그대로 매집이지 메이저가 들어온.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건 뭘로 움직여야 돼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실적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 올해. 뭐 내년에도 14조 유지입니다. 정점이 아니에요. 그 14조의 영업이익, 어휴, 오히려 15조까지 늘어났네. 또 늘어났네. 영업이익이. 야, 대박이네. 얼마 전까지 13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4조로 바꾸는 거고, 이제는 15조야.
그래서 이런 매집이 들어와 있고 안 나가. 그럼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거 거래 터뜨리고 들어올릴까 안 돌릴까? 전 돌린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거 좀 21만 1500원 52주 고가 해봐야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아니 10%야 그냥 10% 초반. 주간 단위에 10%도 못 올릴까 봐 얘가. 10주 만에 10주 만에 이거 얼마 오른 거예요? 이거 10주 만에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이 아니라 월봉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 10주 만에 얼마 오른 거야? 16만 원짜리가 28만 9천 원 70%씩 올라온 거예요. 10주 만에. 근데 얘가 못갈것 같아요? 요요 툭 건들면 24만 원. 실질적인 고가 24만 원. 또 명목 고가 29만 원. 건들면 날아가는 위치죠. 다만 거래가 없으니 얘는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 터질 거다. 그럼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신데 언제 거래 터지는 날 잡아서 들어갈 거야? 지금처럼 그러면은 하이닉스 거래 터트리고 강세를 뛸 때, 삼성전자 거래 터트리고 강세를 뛸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막상 그때 되면은 아, 나 2차 전지에 다 물렸어요. 이러실 거 아니냐고 또. 그래서 포트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IT의 비중을 우리가 높게 잡아놓은 거고, IT 비중을. 왜? 지금 거래를 일단은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비중을 55%까지, 2차 전지 50% 이상 편입했던 그 비중을 얘네 IT 쪽에 55%까지 비중으로 이렇게 메이크 맥 기준 30%, 10%, 10%,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55%. 그리고 현대차 30% 넣는 거고, LG화 비중 다 줄여서 15%로. 2차 전지는 예쁘니 없어. 많을 때는 50% 이상이었죠. 이게 포트의 구성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매가 원활하시면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난 13일 이후에 굉장히 사실상 실질적으로 좋았어요. 13일 이후에. 그잖아요. 13일 종가 대비해서 한미반도체 좋았고, HPSP는 좀 아쉽지만은 시장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 아니고,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 지난 13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다만 추세 매매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가더라도 변동성 매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아 내일이면은 시장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돌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어요. 매번 어제도 그제도 13일에도. 근데 결국은 이번 주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잖아요. 사실상은. 그랬을 때의 기준에 추세 매매는 상관이 없는데 변동성 매매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테포라도 꺾이면. 그리고 결론은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기준에서는 오늘의 기준도 한미반도체, 뭐 하이닉스 전부 내일 갈것 같다 다 필요 없이 전량 현금화입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 그런 기준점들을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금 한동안 찾아오기 힘들어요. 물론 단기 반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 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낙폭이 심화돼서 도저히 못 자르겠다 하는 종목 꽉 쥐고 계시는 거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나쁘고 그러울 거 아니야. 윤정두가 추천한 종목, 손실이 큰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트에서는 제외해놨다 해도 정리를 못 하시는 종목도 있고. 두 번째는요. 야, 하이닉스가 52주 고가. 아, 옆에서 그러는데 저 거품이라는데. 야, 박순혁이가 그러는데 삼성전자 팔아야 되고, 한미반도체 팔아야 되고. 걔가 7월 말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지금 50% 60% 깨져 있고, 극대용주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고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그러면 윤종도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시황과 모든 전략과 모든 것이 윤종도 말이 다 맞잖아요. 특히 우리 유료 회원님들의 경우, 무료 회원님들도 오래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이 지금 뭐 카톡방에든 다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정두가 2차 전지도 윤정두가 20년부터 22년 하반기 또 올해 들어서 그 공격적인 매수를 잡아들인 거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비중 잘 정리해드렸고, 또더 강력하게 사야 될 자리에서는 더 강력하게 사드렸고, 그냥 고점에서 막 잡고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손절시켜놓고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점에서 50%씩 밀렸다고 없어지던 두 번이나 없어졌던 박순혁이가 아니고 윤정두는. 지금에 와서도 완전히 엇박자죠. 고점에서 50% 밀릴 때 비중 조절 다 해드렸고, 바닥에서 다시 사드렸고, 박순혁이는 없어졌고. 지금 기준은 오히려
윤종두는 강력한 매도를 7월 말부터 지금이라도 강력 매도, 반등도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반대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윤종두 말을 믿어야 되는데 윤종두는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52주 고가 넘겼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신고가를 터뜨리고 나서 눌림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 3300까지 갈때 누가 들어 올리냐고. 거품 끼어 있는 옛날 애들 다 불러올까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또 네이버 카카오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3위, 2위까지 장중에 한 번씩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다시 불러다가, 야, 지수 좀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넘겨줘라, 니들이. 이렇게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7%로 올라섰어요. 32, 36까지도 올라섭니다. 농담이 아니라 32% 이상, 36% 이렇게도 올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농담이 아니라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볼때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비중. 22% 4.9잖아요, 지금. 27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25%대였잖아. 2차전지 밀리고 얘네는 올라오니까 27% 비중이죠. 이게 32까지 올라간다니까? 36까지 올라가는 건 전기전자 업종 전체인데,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인까지, 이상한 애들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얘네 둘만 봐도 돼요. 그 흐름에 절대 안 늦었다니까? 절대.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자, 마무리 전략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지금 시간까지,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고 계신지는 전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요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클릭수 없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황과 가장 좋은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 11월부터는 완벽하게 기본적 분석도 해드릴 거예요. 한동안 기술적 분석 위주로만 드렸더니 윤정도는 펀더멘탈은 잘 모르나 이러시는데, 아유, 우린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고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화면에서, 메인화면에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지금 메인화면에서 이 강연에 신청하시고, 지금 당장 함께 합류하셔서 나도 저런 수익 내주세요. 나도 절대 에코프로 이런 거 빠지지 않는 수익을 내주세요. 최고점에 잡아주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게 해주세요. 어깨에서 판다는 겸손 안 부릴 겁니다, 이제는. 응? 무릎에서 산다는 겸손 안떨 거예요. 대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셔야죠.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아까 우리 황태자 선생님처럼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그 수익을 내셨다가 지금 시장에 오히려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 있다. 근데 황태자 선생님 마인드 컨트롤 하신 게 내가 가입했을 때보다 손익으로 따졌을 때 제한적인 손실이었다. 또 시장 감안하면 플러스이다. 근데 윤종도 덕분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 믿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강연에 오셔서 전량 우리와 관계없는 종목군들,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한 종목 집중해서 지금 이 시장에 수익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1월 11일 강연회 때까지 언제 기다리실 겁니까? 또 검색기 기준에 장이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검색기 기준에 이런 상한가 종목이 그냥 다 잡혀서 올 텐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12시에 켰을 때 기준인 거고, 그때 기준에서도 5% 수익인데, 실질적으로 제주은행의 수익 범위는 9천원 전후에서부터예요. 18%입니다. 검색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가셔야죠. 이런 걸왜 포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의 누적 수급 긍정적이에요. 저 고점 73만 6천원, 7만 3,600원? 수급 조금만 더 돌아도 돼요. 얘도 유통물량 없어요. 외국인 지분 53%예요. 대주주 33.43이고. 유통물량이 없어요, 얘가. 또 하이닉스요. 외국인 52%입니다. 대주주가 34%예요. 유통물량이 없어.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 올해 들어서 3.5%. 하이닉 아3.5% 넘는구나 이제. 4% 되겠네.
농담해라. 올해 들어서만. 올해 들어서만 볼까요?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59억 주잖아요. 59억 주. 59억 7천 주. 그러니까 60억 주라고 치고. 4% 들어왔겠는데? 최근에 며칠 들어온 게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외국인. 2억 주니까 2억 주 곱하기 2억 주 나누기 6, 6, 3, 18. 아, 3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여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기간이 얼마 팔았는데, 아까 제가 0.2라고 그랬는데, 0.2는 더 되겠네. 0.6 정도 팔았네. 그죠? 0.6. 0.6%. 1%도 아니야. 0.6. 0.6 팔고, 외국인은 3% 이상 샀고, 금액 기준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쌍끌이 4%. LG전자, 예? 그리고 삼성전기, 다, 얘는 다 지금 실적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냥 검증된 정도가 아니에요.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차. 얘는 뭐 엄청난 저평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아니, 무슨 2차 전쟁 그렇게 점수를 주시면서 전기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무슨,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게 지금 여러분들 계좌보다 못 움직였을까? 시장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25% 올라와 있어요, 올해. 기아는 더더욱이고, 41%고. 마지막으로 LG화학. 작년 말 60만 원 종가 대비해서 또다시 20% 수준의 조정입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는 더큰 조정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비중 조절해서 얘는 가져갑니다. 나머지 부분에 뭐 현대 인프라코어도 있고, 얘도 지금 매집이 25% 돼 있습니다. 5천만 주.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전체 비중 보내주세요. 성원이택 마찬가지. 굉장히 힘들죠. 이두 종목 다. 이두 종목의 기준은 현금에 여력이 있으시고 비중이 낮으신 상태라면 유지합니다. 근데 현금이 도저히 없고 이번이 기회라며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 터질 때 다시 본다고 치고 얘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한미 반도체 수급. 안 나빠요. 얘도 5%입니다. 거기에 대주주가 9월 달에 0.5%를 사요. 적지 않아요. 자사주 300억 들어와요, 지금. 적지 않습니다. 자신감이죠. 또 실적 개선포. 지금 저평가는 아니에요. 2차 전지 대비해서 이렇게 못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HPSP의 경우에도 약해요? 강한 놈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누적 수급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더 있어요,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과 하나 마이크론. 여기는 지금 제한적으로 이제 매수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별거 없죠. 거래 대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 IT를 보시더라도 얘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황태자 선생님처럼 하이닉스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나 소부장 쪽을 간헐적으로.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수급이 일부 들어왔었는데 공매 대차 상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만 원에서부터 포트폴리오에 6월 달에 집어넣어놓고 이 수익 다 잡아먹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손절 한번,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또 손절.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관망이죠. 드리는 쪽만 따라하세요. 이 훌륭한 장에, 이 엄청난 장에 공포감을 앞세워서 투매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 하시고 당분간 쉬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돌 던져서 맞는 종목, 그 어떤 종목 아무거나 사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에 다시 접근하셔도 돼요. 너무너무 힘드시다면 멈춰 계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난 이걸 굉장한 기회로 잡겠다 라고 하신다면 윤정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정회원님들도 VIP방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1% 저점에서 더 잡고, 고점 1% 위에서 잡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코멘트 드립니다. 전체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방 안에 접속하고 계실 때에는, 화요일날 기준,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또, 오늘의 한미 반도체에서도, 또, 그 이전에 HPSP에서도, 현재 기준에서든, 추후에서든, 변동성 매매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재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는 이 흐름에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게 제대로 대처하세요.
36년 주식하면서 수익률 대 7번 우승하면서 저에 대한 추종자는 없었겠어요. 유료 활동하기 전에. 또 유료 활동하면서도 20몇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어요. 신라젠에서 큰 수익을 냈다가 신라젠으로 망해가지고 건물 날리고 이 바닥에서 없어지신 분들, 뭐 내노라 하는 분들,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분들, 또알 만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 신라젠, 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카카오, 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에서조차도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물거품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월말까지, 그리고 11월 11일 강연회 때까지 초대박 수익 내세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1년 농사를 다 깨먹으신 분들도 이제는 다시 1년 농사의 수익을 다 가져가시 바랍니다.